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 맛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요, 한겨레에서 지금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과학 분야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동물에 관한 소식은 정말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면 4,100만 년 전, 4,100만 년 전이면 도대체, 야, 우리 상상으로는 지금, 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파리의 짝짓기. 이게 무슨 뜻이냐? 4,100만 년전 파리의 짝짓기를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까? 화석으로 남지도 않는데, 곤충은. 그런데, 이 호박 속에서 이렇게 파리가 갇혀가지고, 이제 그 짝짓기 하는 장면을 지금 고스란히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미를 하고 있을 때, 나무 수액에 갇혀서 이렇게 교미하는 장면을 들켜야 되다니 얘네들 조금 창피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요.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짝짓기 하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한 쌍의 파리 화석. 그렇죠, 진짜 이렇게 짝짓기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를 맞대고 있네요. 사랑의 보금자리가 무덤이 될 줄이야. 4,100만 년전 파리 한 쌍이 짝짓기 하는 순간의 모습이 호박 속에 그대로 보존된 채 발견됐다. 여러분 호박이라는 게 나무 수액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네, 그 굳어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압력과 이런 것에 의해서 굳어서 이렇게 호박 그 보석이죠, 일종의 그죠? 네. 그래서 이 시기는 신생대에서 가장 온난한 시기로 꼽히는 에오세에 해당한다. 야, 4,100만 년 전이라니 인간의 어떤 그런 시간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네요, 그죠? 이 희귀한 화석 표본은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이 호주 남쪽과 뉴질랜드 지역에서 수집한 수천 개의 호박 가운데서 발견됐다. 야, 호박이 수천 개나 발견됐다. 최근에 국제학술지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호박은 호주 남부 남쪽 빅토리아주 앵글시 지역에서 발견한 것으로 긴 다리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여러분, 그렇죠. 호박은 보존 상태가 굉장히, 그쵸, 그냥 그 생체가 그대로 그냥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보면 날개도 보이네요. 다리도 보이고, 그죠? 여러분, 그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예.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박사가 이 호박에서, 호박에 갇힌 모기에서 피를, 공룡의 피를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복제하잖아요. 공룡들을.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호박은 나무의 끈끈한 수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광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빅토리아 맥코이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 빅토리아 맥코이 이게 이름인가 보죠. 이 호박 속 파리 모습에 대해서 한 마리의 파리가 수액에 갇혔을 때 다른 한 마리가 약간 흥분된 상태로 짝짓기를 시도했을 수 있다. 아니 한 마리가 파리의 수액에 갇히면 도와줘야지, 그죠? 가가지고 또 달려들어서 교미를 하려고 한다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교미를 하다가 갇힌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액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애와 교미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또 다른 호박에서 발견된 날벌레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야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또 개미와 거미도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는 호주에서 처음 발견된 개미 화석이다. 특히 개미는 현존 개미 종의 일부로 확인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 현존 개미의 조상이 4,100만 년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진이 발견한 호박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형성 시기가 트라이아스기래요. 와, 2억 5,200만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육지가 하나의 초대륙 판게아를 이루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당시 호주와 남극 대륙은 한 덩어리로 판게아의 남쪽 지역인 곤드와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거 어디서 진짜 지리 시간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호주와 남극 대륙이 한 덩어리 붙어 있었다. 그리고 따뜻한 때였나? 곤드와나는 1억 8천만 년전 판게아에서 떨어져 나와서 현재 남반구 대륙들, 아프리카, 남극 대륙, 호주, 인도, 남미 등으로 나눠졌다. 곤드와나 대륙이.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호박은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이는 당시 호주의 나무들이 2억 3천만 년 전에도 수액을 생산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네요. 진짜. 야, 그렇지. 수액이 있어야 호박이 생기는 걸 테니까. 그렇겠네. 진짜 대단한 발견인데요.
너무 신기하다. 광로필 기자님께서 지금 쓰신 기사고요.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이거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죠? 지금 여기가 이 정도가 1mm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 3mm밖에 안 되는 지금 그런 건데, 그렇죠? 와, 보면 와 진짜 이거 나비의 날개까지 다 보여요, 그죠? 날개 그럼 C맥이라고요, C맥 날개에 달린 맥 이렇게 줄기까지 다 보입니다, 그죠? 털도 있어요, 다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야, 아 정말 잘 봤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래된 호박 화석이 발견됐다, 호주에서 발견됐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고요. 또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